예. 저희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수영역에 와 있습니다. 수영역은 아시겠지만 아주 이게 유흥 먹자 이런 걸로 유명한 상권이고 상업지가 넓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팔도시장도 있고 뭐 신축 오피스텔도 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재개발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제가 재개발 구역에 대한 그 사진 두 장과 블로그를 여러 개 올려놨죠. 그러니까 구역마다 진행 상태 같은 거를 아마 카톡방에 올려드린 거 보셨을 겁니다. 그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보셔도 되고 지금 단체 카톡방은 뭐 당장 폭파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예예 예. 단체 카톡방에 올린 거 오늘 블로그 같은 거를 한번 보시면은 구역마다 진행 상황을 보실 수 있고 자, 이 주변에 이렇게 쭉 한번 비춰봐 주시면 뭐 병원도 있고 또 먹자 뭐 유흥이라든지 특히 뒷골목에는 주로 뭐 먹자 식당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같은 뭐 프랜차이즈부터 해서 뭐 쌀국수라든지 브랜드 뭐 편의점 이런 것도 있고 바, 술집, 뭐 학원도 일부 있고 병원도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상권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축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뭐 위험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일단 새로 지은 오피스텔부터 한번 좀 가보고 네, 역시 조금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도 오프라인과 이렇게 같은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잘 나가는 브랜드 베스킨 있네요. 요즘 SPC 그룹이 좀 시끄러운데 네. 네, 그쪽 브랜드죠. 위치 분석 잘하는 프랜차이즈로 유명하니까 맞습니다. 샤니, 삼립, 네. 네. 뭐 파스구찌 다 같은 브랜드죠. 네. 파리바게트, 네. 던킨 같은 브랜드. 쉐이크식도 다 SKC 그런 브랜드죠. 네. 커피도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커피도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워낙 국민들이 즐기기 때문에 우량 세입자로 꼽히고 있죠. 네. 커피도 저도 경기도에 뭐 커피숍 하나 세례를 받고 있는데 좀 많이 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세입자 아까 제가 미용실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아 맞습니다. 우리 뭐 스크린 골프라든지 네. 스터디 카페, 병원, 약국 가야 되잖아요. 서면에 있는 술집 뭐 가야 되잖아요. 친구를 만나러 매일 뭐 집에 처박혀서 주문만 하고 있을 겁니까? 가야죠. 그런 것들 괜찮고요. 얘는 막 여기는 누가 저를 욕하는 줄 알았어요. 씨, 어휴, 누가 저를 욕하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누가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건 우리 그 수영역 이제 어반 오피스텔인데 카카오맵으로 연식을 한번 보니까 21년 5월에 일단 지었다고 되어 있네요. 신축 건물이죠. 이런 건물이 굉장히 위험하겠죠. 당연히 위험합니다. 신축이니까. 그래서 신축은 분양가 비싸기 때문에 처음에는 월세가 높다가 당연히 월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이 다만 뭐 우량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지은 지 한 1년 반 정도 1년 5개월 정도가 되었네요. 어반 매우 위험합니다. 저번에 우리 부전 서면 점포 답사할 때도 보셨지만은 네. 뭐 신축 오피스텔 상가 보니까 평수도 얼마 안 되는데 뭐 9억 얼마에 나와 있고 네. 월세가 뭐 10평 남짓대인데 300인가 제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얘기를 서면 일대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펌타워는 연식이 조금 됐어요. 제가 카카오맵을 눌러서 보니까 2015년 10월에 지었네요. 2015년 10월 예전부터 이 건물은 매매가 많이 나왔던 건물입니다. 부분 상가인데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비싸고 하니까 장사가 안 돼서 매물로 좀 많이 나왔던 가격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 군데 정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양곱창이 많네요.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더펌타워 지은 지 한 6년 몇 개월 됐는데 매물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일반 매매가 옆에 소망 양곱창도 매매로 나왔었고 누가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7평수가 저게 한 18평 정도 될 겁니다. 8억대에 근데 저게 장사가 잘 안 돼요. 사장님은 친절해요. 몇 번 가봤는데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양곱창이 기존에 많이 포진돼 있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기존 가게 단골이 많아요. 벽쪽으로 좀 붙으시고 그 다음 바로 뒤에 세븐일레븐 쟤는 더 작아요. 한번 지나가다가 안쪽을 살짝만 비춰봐 주실래요. 세븐일레븐 양곱창하고 양곱창 안에 한번 살짝 안 보시고 살짝 좀 넓죠. 얘가 한 18평 세븐일레븐 좀 작아요. 한 12평 12평인데 얘가 9억대 매물로 저번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역시 거래가 됐는지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근데 밸류맵으로 거래 사례가 있잖아요. 부분상가는 거래 사례가 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층마다 평수마다 전용률에 따라 업종에 따라 이게 다 다릅니다. 가격이 그래서 밸류맵에 구분상가 거래 사례는 별 의미가 없고 주변 월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옆에 가게 옆에 가게 옆에 가게 옆에 가게 옆에 가게 월세를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세입자로 위장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기도 합니다. 월세 다 알아봐 달라고. 자 차고 오니까 좀 붙으시고 근데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본인이 살 것처럼 접근하고 또 본인이 배려 될 것처럼 접근을 해서 소장님들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들키면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본인은 살 것처럼 해서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또 나머지 한 명을 보내서 친구를 보내든지 해서 한 사람은 배려 될 것처럼 해서 접근하면 주변의 월세를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옆에 가게 옆에 가게 옆에 가게 옆에 가게 옆에 가게 월세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구분 상관은 뭐라 했죠 아까? 사자마자 세입자는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가짜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안 팔리면 가짜를 넣는 겁니다. 가게를 쳐먹어야죠. 여러분 가게가 안 팔리면 저 한번 걸어가 보시죠. 이번에 저 울산에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울산 신정동에 모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받으셨어요. 이분이 울산 신정동에 모 오피스텔 상가를 7평수 11평에 9억대 분양
않습니까? 그런 건 절대 유지 안 되거든요. 보나마나 한 4억 5억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팔아야 되겠어요? 전매가 안 되면 준공 뭐 등기를 쳐야 되고, 그럼 등기 치고 나면 월세가 안 들어올 거거든 생각보다. 그러면 가짜 세입자는 해야죠. 친구를 넣어가지고 가짜로 한 3, 4억 받는 것처럼 위장 계약서를 쓰고 팔고 나오는 거죠. 사기죠, 사기. 들키면 안 돼요. 들키면 끝이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항상 내가 사자마자 가짜 세입자는 바로 퇴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고 나서 공실이 날 수 있다. 다음 세입자는 얼마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봐야 되고, 아까 우리 교회 같은 거 있잖아요. 꼬마 빌딩. 그건 좀 다르죠. 공실이 나더라도 땅을 보고 들어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땅값이 철저히 분석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땅값은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뭐 최근 거래 사례보다 월등히 높아도 호재가 있다면 좀 비싸게 사도 되는 거고, 아니 호재가 전혀 없다면 뭐 주변의 거래 사례랑 비슷하게 사야 되겠죠. 방금 세븐일레븐은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이 앞에 GS 있죠. 얘는 장사 잘 돼요. 얘는 장사 잘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위치인데 이건 좀 끄트머리 있고, 얘는 중간에 있죠. 유흥가 중간에. 그래서 이 GS가 훨씬 장사가 잘 됩니다. 구색도 다양하고. 그래서 저 세븐일레븐이 12평에 9억에 나온 거는 9억대, 9억도 아니고 9억대 그때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편의점도 어차피 구색이 많아야 장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물건이 많아 보이죠. 어딜 가나 손님이 많은 역전 할머니 맥주. 정면에는 노가리가 있네요. 노가리는 을지로가 유명하죠. 노가리 안주가 옛날부터 싸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을지로 쪽에 오른쪽에 있는 저런 이제 의자 같은 깔고 있잖아요. 빨간색 테이블 깔고 을지로 가면 앉아 있고, 아니면 저 종로 상가 있죠. 서울의 종로 상가의 5호선 라인 그쪽에 보면 쫙 길거리에 판을 깔고 앉아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노가리. 여기 여기도 다 꼬마 빌딩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주변이 재개발이 되면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바로 밑에 재개발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아까 대송역 일대, 여기도 아까 국업무 시설하고 해운대 구청 이런 호재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채 카톡방에 아까 사진을 올려드렸다시피 주변에 여러 재개발 구역이 포진돼 있어서. 그리고 지금 보면 담배가 붙어 있는데 임대가 나온 게 있네요. 아 이건 지하를 임대를 했다는 건가? 지하를 임대를 했다는 거는. 예. 로또는 없고, 토토는 로또는 좀 다릅니다. 토토는 아무나 신청 가능하고요. 주변에 토토 가게만 없으면 됩니다. 한 번씩 토토 홈페이지 공고가 뜹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부산 강서구에 한 명, 연제구에 한 명 이런 식으로 공고가 떠요. 로또도 물론 뜨지만 토토도 그런 식으로 뜹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한 번씩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토토는 현재 사업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또는 사업장이 없어도 되고 뺑뺑이 돌려서 당첨되고 나면 임차나 나중에 마련하면 됩니다. 로또랑 토토는 그게 좀 다른 점인데요. 뭐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들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오전에 카톡을 보내면 제가 답이 없어요. 자기 때문에. 시유 바로 아래쪽으로는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아마 아실을 보면 구역이 안 나올 겁니다. 아직 이게 아실은 주로 진행되는 거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초창기 재개발 구역들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역시 안 나오네요. 그러면 부동산 지인을 한번 켜봅시다. 부동산 지인. 부동산 지인은 아이폰에는 안 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깔아보셨어요? 최근에는 깔리나 모르겠네. 안되면 안드로이드 계열은 깔리니까 부동산 지인을 켜셔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내 위치를 한번 클릭해보시면 짜잔 나오죠. 952세대라면서 딱 눌러보면은 구역의 범위가 나오죠. 밀락 2. 바로 요 자연드림 여기부터 밀락 2인 거죠. 자 이건 비춰봐 주시겠습니까? 카톡에 사진 올린 것처럼 구역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데가 요 밀락 2, 밀락 2 강화사 요 바로 사이. 예, 사이 딱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드림 제가 밀락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강화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자연 이제 CU 같은 이런 땅들이 오르게 되고 이런 땅들을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야를 넓혀보면 할 만한 데가 천지입니다. 전국의 재개발 지역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바로 위에가 밀락역이나 수영역이죠. 그럼 지하철도로 이동하겠죠. 그럼 자연인 사람들은 이 CU 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쪽 라인은 굉장히 땅값이 다 오른 라인이죠. 아까 재송역 앞도 괜찮고 이 라인도 상당히 괜찮은 땅값이 오른 라인입니다. 그래서 땅은 투자하기가 좋습니다. 리스크도 별로 없고, 왜? 개발만 되면 오르기 때문에. 특히 새 아파트에서 지하철로 걸어가는 라인 상당히 괜찮고, 이건 전반적으로 땅이 오를 지역인데요. 창고나베 여기가 방금 강화사 구역이죠.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보실랍니까? 우리 강화사 여기가 이 건물부터 강화사죠, 맞죠? 네. 그럼 강화사를 끼고 저쪽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역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다는 호텔의 편의점 밖에서는 출구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고 안으로 들어가야 출입구가 있는 그런 편의점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보통 편의점은 바깥에 출구가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오피스텔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야 입구가 있다. 그럼 어떻게 장사를 해먹느냐. 오피스텔 주민만 잡아도 장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편의점이 내부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례를 하나 볼 건데 일단 거기 가서 담배 허가 얘기도 잠깐 해보고요. 그럼 담배 허가 관련 얘기도 강의 파일, 편의점이라는 파일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담배 허가와 로또 토토 관련된 얘기가 있거든요. 편의점 파일을 한번 보시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코스를 너무 길게 잡아서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수영역 대로변 상업지를 보고 있습니다. 정면에 횡단보도가 보이잖아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건너갈 겁니다. 가서 힐탑 오피스텔 편의점을 한번 보고, 거기는 오피스텔 수요가 많아서 오피스텔 수요만으로도 편의점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한 700세대인가 될 겁니다. 아, 굉장히 세대수가 커요. 700세대인데 편의점이 한 개 있는 겁니까? 그 안에는 하나밖에 없죠. 근데 옆에 GS랑 붙어 있어요. 그 구조를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죠. 되게 신기합니다. 그러려면 담배 허가라는
그 담배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자세한 건 제 강의 자료 캐니전 파이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수업할 때 담배 허가 관련 얘기만 한 시간 30분씩 할 때도 있었는데 1시간 30분 담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담배밖에 생각이 안 난다. 저는 담배를 안 피죠. 저는 근데 담배 피는 사람을 매우 사랑합니다. 술 먹는 사람도 매우 사랑하죠. 왜? 편의점 할 때 짭짤하잖아요. 술 담배 하러 오는 사람이. 첫 상가가 길목님 첫 상가가 편의점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 편의점을 한 거죠. 하다가 지금은 그 GS의 세례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마트 편의점 장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저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좀 불려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파트 세 군데 창원, 평택, 김포 이렇게 세 군데 가지고 있고 상가는 창원에 두 개, 화성에 하나, 용인에 하나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이제 아파트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1층 상가하고 돈이 좀 있었으면 공화빌딩은 했을 건데 그럴 만한 여력은 제가 안 되고 어쨌든 제 주변 지인들은 돈이 좀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공화빌딩을 사서 좀 많이 재미를 보신 분이 많죠. 오른쪽으로 건너가 보실까요? 자, 좀 빠르게 건너가겠습니다. 뒤에 오시는 분은 약간 좀 뛰어야 될 수도 있어. 네 칸 남았다. 뛰시고 못 건너시는 분은 다음 신호에 건넙시다. 자, 신호 바뀌었습니다. 못 건너시는 분은 다음 신호에 건넙시다. 다음 신호에. 지금 다 건너오셨습니까? 예. 자, 지금 저희는 수영역 12번 출구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전자담배도 있는데 전자담배도 원래 담배 허가를 따야 됩니다. 물론 니코틴이 없는 담배를 파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니코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담배도 보통은 담배 허가를 따야 됩니다. 담배를 안 따고 니코틴이 있는 담배를 파는 건 불법이죠. 안경염도 괜찮은 세입자로 봅니다. 하여튼 요즘 좀 안 좋은 세입자들이 개인 세탁소, 그 다음에 폐업률이 높은 은행 좀 부정적으로 보죠. 그 다음에 아까 철학관 뭐 도사님 종교단체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세입자들도 있습니다. 휴대폰 가게도 전반적으로 월세가 떨어지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올리브영을 제외한 화장품 가게들도 전반적으로 월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장품 가게를 세입자를 끼고 산다 근데 여러분이 재계약을 하게 되면 월세가 떨어질 수 있다. 스타벅스도 그래요. 스타벅스도 예전에는 매출액이 한 15% 13%도 줬는데 여러분이 스타벅스를 끼고 샀다 근데 재계약을 한다 요즘에는 매출액이 한 7% 8% 요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디지? 전라도 전주에서 스타벅스가 구분상가로 매매를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매출액이 그때 한 14%가 계약이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내년 후년 되면 재계약이 되는 상가였는데 근데 재계약 시에는 매출액이 한 7% 8%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개하는 소장님은 매출액이 15% 준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매출액이 반만 주는 거지 7% 8%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가를 사기 전에는 전문가 여러 사람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랑 상담하면 실패하기 쉽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끼리도 원래는 오신 분들끼리 친목도 모를 위해서 원래 노래도 한 곡 하고 다 그래요. 원래 하는데 요즘에 조금 생략을 하는 편입니다. 다들 목이 약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끼리도 친하게 지내시고 서로 언니 동생하고 물어보시고 투자하기 전에 서로가 또 우리 이렇게 강장군, 지드래곤, 토지대장님 세 분 또는 전화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고요. 힐탑입니다. 힐탑 더블시티가 이게 지어진 지가 카카오맵을 한번 보면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는 카카오맵으로 연식을 알 수 있죠. 일반 상가는 디스코로 연식을 보고요. 2015년에 지었네요. 힐탑 이 편의점 한번 보세요. 입구가 어디 있는지. 자, 우리가 요구만 촬영하고 나서 카메라를 잠시 또 꺼도 되겠습니다. 왜냐 그 뒤에 설명할 거 별로 없거든요. 여기 이제 밀라계센터 거기 가서 카메라를 다시 켜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 한번 보자 이거죠. 입구가 없지 않습니까? 요거 제가 집어넣습니다. 기율을 2015년에 제가 집어넣고 출입구가 없잖아요. 요거 그 당시 매매가가 5억 7천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월세는 300 중반대 정도. 지금 들어온 지 7년 됐잖아요.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출입구도 없는데도 안 나가고 계속 있어요. 장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 700세대 됩니다. 716세대 오피스텔이 커요 이게. 근데 재밌는 건 바로 옆에 GS 편의점이지 않습니까? 일단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CU 편의점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이런 형태의 편의점이 가끔 있습니다. 출입구가 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숨어있는 이건 담배 관련 법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구석에 처박혀 있지만 장사가 잘 된다 이겁니다. 자, 예, 한번 살짝만 CU 안을 한번 비춰봐 주시죠. 이 안에 한번 보시면은 맞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실평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열 한 대여섯 평 되나? 그 정도 될 겁니다. 한 스무 평은 안 되고 안에도 상가들이 좀 있죠 맞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보다는 내부의 오피스텔 주민을 잡자 이겁니다. 근데 이게 7년 동안 안 나가고 있고 매매가가 그 당시에 5억 7천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수강생이 가지고 있고 월세는 아마 한 300 중반대는 충분히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7년 동안 안 나가고 있는 이유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는 전혀 없지만 한번 보세요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3초만 자, 이 왼쪽도 한번 보세요. 이쪽에 안에 상가들이 좀 있죠? 오피스텔 출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맞죠? 네, 오피스텔 입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유입 인구가 없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자, 복잡하니까 또 빠져나가죠. 잠깐 보셨죠. 그래서 외부에는 출입 입구 있는 편의점 이런 형태도 주민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장사가 되고 7년째 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있을 겁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버틸 겁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GS 편의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 바로 옆에 GS 편의점이 있습니다. 담배 그리지 않은 50m입니다. 서울은 100m로 바뀌었죠. 물론 유예기간이 내년까지 있지만 서울은 100m, 경기도 17개 시군 100m, 인천의 서구 연수구 100m, 나머지는 50m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담배거리 리전을 100m로 늘리겠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만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50m가 안 됩니다. 출입구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 옆에 편의점이랑 50m가 안 되는데도 출입구가 밖에 나와 있는 경우도 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건 좀 약간 방송용으로 부적합할 수도 있지만 조금 느슨하게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그냥 바깥에 출입문을 그냥 묵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담배 허가라는 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근처 담배 가게에서 50m 떨어져야 되고 근데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허가가 나느냐? 분해 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체적인 수요가 많잖아요. 반드시 6층을 충족하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즉 605평 바닥면적의 합이 605평 자체적으로 수요가 많다라고 보면 공무원의 재량으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데 이건 허가 난 거죠. 세 번째 허가는 거의 안 나는데 대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허가냐면 평수만큼은 허가 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평수가 한 35평 정도 되잖아요. 분양평수는 크겠죠. 실평수 35평 정도 그렇게 되면 50m 안 떨어져도 6층이 안 돼도 허가 나는 규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상북도 경산에 영남대역 지하철역 뒤에 있는 GS25 영대조용점 경상북도 경산에 그게 저희 수강생 가게인데 이제 제 수업을 듣고 허가를 따서 편의점을 하고 있어요. 경상북도 경산에 6층이 안 돼도 50m 안 떨어져도 평수만큼에는 허가 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지하철은 그 규정이 삭제가 되어서 잘 안 나와요. 부산도 안 돼요. 창원도 안 되고 대부분 안 돼요. 근데 구청마다 좀 다른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50m 떨어진 허가와 이 6층 이상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분해 허가가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낸 겁니다. 그래서 GS는 50m 허가, CU는 군의 허가로 허가를 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밖에는 출입구가 없지만 안에서 굉장히 잘 해먹고 있고 근데 만약에 CU가 나가고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면 월세 한 300만원대 받고 있다가 갑자기 뭐 한 100만원대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인이 고심만 피우지 않으면 무리한 요구만 안 하면 계속 있을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제가 수업시간에 한 번씩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GS도 잠깐 보죠. 뭐 바로 옆에 있는 GS 간판 장사 잘 해먹고 있죠. 자 그러면 카메라는 여기서 좀 꺼주시고 그 뒤에는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가 밀락동 그 밀락회 센터 있죠. 네. 밀락회타운 거기까지 뭐 별다른 설명 없이 좀 빠르게 이동하려고 합니다. 카메라는 여기서 꺼주시고 밀락회 센터 그 주변에서 다시 카메라를 켜서 네.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냥 빠르게 걸어가실게요.